네, 성탄 전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계속 추워지고 있는데 몸 관리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은 이제 부정에 대한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부정의 마지막 부분. 이 부정함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부분은 결국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15장은 유출병에 관련된 부분. 이제 유출병은 이제 몸에서 무언가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부분이죠. 이게 피일 수도 있고, 뭐 고름일 수도 있고, 또 여기 뒤에 16절부터 보면 이제 설정한 자, 이런 어떤 정수, 이제 정액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조금 평상시에 쓰지 않는 용어를 오늘은 좀 써야 이게 이해를 쉽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네, 이 유출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생식 기관과 좀 연결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12장의 출산 시 산혈하는 부분과 오늘 이 본문에 있던 내용이 좀 연결성이 있는데, 출산 시에는 이제 뭐 40일, 80일 이러한 부정 기간이 거치는 반면에 오늘 이 유출 기간은 이 부정한 기간이 일주일보다 조금 더길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기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5장의 유출법의 율법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나병처럼, 이제 나병에 걸린 그런 어떤 피부병의 질환처럼 바로 제사장에 가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당히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단을 하고 개인적으로 다 나음이 확인되면 그때 이후에 이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여기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어떤 부분을 제사장에게 무언가를 맡길 수 없이 개인이 이것을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대비되는 두 개의 어떤 사건이 나옵니다. 유출도 장기적인 유출이냐 단기적인 유출이냐, 또 남자냐 여자냐,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단 18절까지는 남성의 유출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19절부터 30절까지는 여성의 유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 2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남성의 유출인데 장기적으로 계속 무언가가 나오는 유출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과 19절에 한번 대비해서 보시면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 19절에도 여성의 경우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몸에서 무언가 나오는데 2절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고 19절에는 피가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법을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접하기에는 조금 이상한 법들이 많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 법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거론하고 여기에 대한 부정함과 정결함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부분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안을 하고 우리가 좀 같이 본다면 이제 2절에 보면 몸에 유출병이 있고 또 19절은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그러면 이 남성의 유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여성의 유출에 대한 부분이 피인데, 이것이 이제 뒤에도 보고 이제 앞에도 내용을 보면 이 여성이 유출하는 기간은 레위기 12장에도 나오는 이 월경 기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에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되리라. 또
이제 그러한 부분이 얼경할 때와 같을 것이다. 이제 이런 부정한 부분들이 나타날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면 여성의 유출은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남성은 그러면 이게 대비되는 같은 장에 있는 것으로 보면 여기 뒤에 16절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남성의 어떤 생식기관에 대한 부분의 언급을 보면 이 부분도 그러한 부분일 가능성이 많다 하면은 이 뒤에 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면 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남성의 유출에 대해서는 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면 상처로 인한 유출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법에는 피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가 흘러가거나 이러면 무언가 거기에 대한 처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피에 대한 부분이 전혀 남성의 유출에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면 무언가 피와는 다른 부분이 흐르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5절과 6절 그 다음에 5절의 침상, 6절에 앉아있던 자, 또 9절의 안장, 또 10절의 몸 아래 이런 표현들로 보면 뭔가 남성의 생식기관과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유출임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성에 대비한 부분, 또 피가 안 나오는 부분, 또 이 여러 가지 부정케 되는 그 기관이 어떤 앉았던 자리나 안장이나 그런 걸 보면 그 위치가 남성의 생식기관과 관련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 유출병이 무엇이냐? 이 유출병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임질과 같은 왜냐하면 무언가 여기에 고름이 계속 이제 나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임질이라는 이제 우리가 보통 성병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고름이 나오는 병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그런 것으로 인식한다면 이제 유출병이 있을 때 그것이 부정해지는 부분 그리고 그것이 막혀도 부정하다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계속 쭉 보다 보면 진단이 사실 개인적인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유출병 있는 자가 이제 이 전파력을 한번 보시면 4절부터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고 그 다음에 5절에도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서 씻는데 저녁까지 부정하고 또 6절에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 마찬가지로 옷을 빨고 씻어야 저녁까지 부정하고 또 7절은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도 다 부정하다 저녁까지 그리고 8절부터는 이제 좀 특별한 게 나오는데 침을 뱉을 경우 침을 뱉을 경우 이 침이 어떤 거리에서 튀게 되면 그 침을 틴 그 사람에게도 그 정한 자에게도 똑같이 부정함이 임합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러한 침에 대한 부분도 튀는 순간에 부정한 걸 보면 나병보다 엄청나게 전파력은 강하다. 이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해외 여행을 갈 때 침 뱉으면 안 되는 나라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싱가포르. 네, 여기는 좀 찾아봤더니 한 번 침을 뱉으면 껌을 뱉으면 벌금이 뭐 80만 원. 네. 근데 오늘 성경에 의하면 되게 성경적이죠. 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네, 성경적인 침을 뱉으면 부정해지니까. 이 부분을 이제 미리 막는 누가 부정한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침을 뱉으면 그게 이제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다. 앉아 있는 그 자리가 다 부정하다. 그리고 10절에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부정하다. 그리고 그런 것을
옮기는 자도 전혀까지 부정하다. 예, 이게 전파력이 엄청납니다. 전염성이나 너무 강해가지고 뭐 침상이나 앉았던 자리나 침이나 안장이나 그 몸 아래에 닿았던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는, 그래서 접촉한 사람과 그 물건에 또 접촉한 사람, 접촉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 다 부정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러한 부정함 12절에도 나오죠.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질그릇은 이제 보통 흙으로 만든 그릇으로 볼 수 있죠.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앞에 그 속죄제의 그릇도 토기 그릇은 깨뜨리고 유기 그릇은 잘 닦아라 이렇게 말씀 나온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무 그릇은 닦아서 쓸 수 있지만 질 그릇은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닦을 수가 없기 때문에 깨뜨려라. 그러면 어떻게 정결하게 하느냐? 13절부터 보면 이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7일을 센 후에, 1회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이제 유출이 멈춥니다. 멈추면 바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7일을 더 갑니다. 왜냐하면 장기간의 유출이기 때문에 끝쳤다고 바로 이게 정결해졌다가 아니라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를 또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제사장에게 주면서 이제 한 마리는 속죄제, 한 마리는 번제로 해서 속죄할지니라. 예, 속죄한다 이 표현이 또 나오는데, 이 속죄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고의로 행하지 않는, 우리가 보통 이 시대에 고의가 아닌 죄도 다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죄에 대한 개념이 부정하게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죄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속죄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부분이라는 설명이 아니라, 예, 그런 어떤 부분에 정결함의 어떤 표징으로 표징으로 이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속죄제 번제를 비둘기 두 마리로 다 끝냅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되게 싼 제물이거든요. 이 가난한 자가 드리는 제물.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비싼 동물로 계속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가장 싼 재물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나타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남성도 그랬고 여성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게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30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한 마리로 속죄제, 또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유출에 대한 제사는 상당히 간소합니다. 간소해요. 이제 이것도 장기간의 유출이 있을 때만 제사를 드리는데, 16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성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도 이제 나타나는데, 이런 정수, 정액에 대한 부분의 유출에 대한 부분은 제사 자체도 없습니다. 제사 자체도 없어요.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리고 그 정수가 무슨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했을 때 설정하면 물로 몸을 씻을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제사 드리는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보면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빈번했고, 또 이걸 통해서 무언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건 장기간, 다른 그 부정한 부분도 보면 보통 일주일은 넘어야 제사를 보통 드립니다. 이 부정한 기간이. 근데 16절부터 나오는 이 단기간의 유출은 그러한 것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저녁까지만 부정하게 되는, 아무튼 이 모든 부분은 전파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계속 전파가 강한 반면에 이것에 대한 처리는 상당히 간편하고 다른 나병과 같이 복잡한 절차는 없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라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하나의 제도를 단기간이냐 장기간이냐에 따라서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에 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예, 이 부정하게 되는 법이 말씀 곳곳에 나타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십계명을 받는 내용이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너희가 부정해지면 이 중요한 하나님과의 거룩한 대면의 순간에 이것을 제대로 이 계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3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네 이것도 부정함이죠. 이제 꿈에 설정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부분에 부정함이 있으면 전체가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나갔다가 정결해지면 들어와라. 또 사무엘상 21장 5절에 다윗이 도망 중에 높당의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사장을 만나기 때문에 자신들이 부정해서 만날 수가 없다는 걸 강하게 말하는 거죠.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을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이 허락을 해달라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레위기법과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어떤 이스라엘 자체에 이런 법들이 생활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것은 그 날까지 부정합니다. 저녁이 이스라엘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저녁까지 부정하면 그날 중요한 종교 의식이 있거나 성전에 들어가야 되거나 뭔가 자신이 예식을 치러야 되는 그날에 부정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법에 의하면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조심하는 부분들에 이제 그걸 통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장치를 통해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강력한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준비하면서 어떠한 부분을 했을까요? 예배에 대한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더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보면 하나님이 이 부정한 것 왜 이렇게까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말씀하셨을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의 제사를 그 부정함에 어떤 부분에 물들지 않고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제 체험을 받는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현대 시대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그 시대에는 중요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 모든 부분 때문에 이런 유출병이 있는 남자는 이제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데 중요한 건 나병이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진 밖으로.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진 밖으로 쫓겨났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유출병이 부정하다고 했지만 집 안에서 무언가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준 거죠. 이게 이제 뭐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파력이 강하지만 이것이 유출은 나병처럼 심각한 것은 아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전파력은 강하지만
심각한 것은 아님을. 마치 우리가 코로나 시간에, 코로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막 전파가 빨라졌죠. 근데 이제 격리 시설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자가 격리를 시킵니다. 여기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나 전파력이 강하니까 다 집 밖에 두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집 밖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계를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런 부분은 이 유출병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집 안에서 자신이 자가격리로 해결을 받는 그런 부분들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인의 유출병이 19절부터 나오는데 이 여인의 유출병의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남성의 유출병은 처음에 장기 유출에서 이제 16절부터는 단기 유출로 이제 마무리가 됐다면 이 여인의 유출은 처음에 단기 유출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보통 앞에 레위기 12장에 읽었던 것처럼 이 월경에 대한 부분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로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하면서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제 이레 동안 불결하다 하면서 그 뒤에 불결할 동안에 나와 있는 침상, 앉은 자리, 또 그를 만지는 접촉하는 모든 자 불결하다. 이거 남성과 비슷합니다. 단지 침이나 안장이나 그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내용이 없을 뿐만 뿐이지 다른 부분은 다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전파력이 여성의 유출도 상당히 크다. 이걸 볼 수 있죠. 남성의 유출보다는 좀 덜하지만 이 전파력이 부정함의 전파력이 크다. 그래서 일주 동안은 여성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침상이나 앉은 자리 그리고 모든 것에 만지는 자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집안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만약 이 기간에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다. 예, 누군가 동침하면 그 여성의 월경 기간에 누군가 동침하면 그 불결함에 전염돼서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근데 여기 누구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남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남성. 예. 그래서 이 당시에는 동성애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남성과 여성 동침한다는 내용에는 분명한 성의 구분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부분을 보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죄악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예.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레 동안 그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라 하면서 나타납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보면 이 다윗의 악함에 대한 부분이 이 말씀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월경 기간이 끝난 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동침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보면 이 레위기법이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흐르는데 다윗은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이 밧세바를 범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아까지 죽였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부분입니까? 본인이 그러한 부분까지 알면서도 예, 그렇게 했다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 다윗의 범한 죄가 저녁에 침상에서 이제 깨서 옥상을 거닐다가 이렇게 나온 표현으로 보면 이미 다음 날에 대한 표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밧세바의 부정함이 다 끝났고 이제 이래서 이제 그가 범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범하는 내용이 계속 레위기법의 뒤에는 더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8장에 보면요. 거기는 이제 각종 성적 범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18장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여기는 분명하게 하지 말라 명령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근데 20장 18절에 보면 이제 이건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부분인데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은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면 레위기에 왜 자꾸 다른 부분을 이렇게 여러 개를 설명했을까? 이제 각각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부정함과 정결함에 대한 부분을 다룬 것이고 레위기 18장에는 그 성적인 범죄에 대한 부분을 다룬 것이고 20장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다룬 것이지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같은 부분을 그 초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이 내용이 서술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런 어떤 부정함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는 이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피의 유출이 계속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죠. 예, 불편한 부분인데 이런 7일 동안 이 성적인 부분에 관계성에 이 부정함이 퍼진다는 것에 이 여성에 대한 보호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편하고 힘든 그 기간에 이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되는 거죠.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부분은 어떤 하나의 배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러한 정상적인 그런 월경 기간 외에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이 불결기 이 밑에 이제 그 각주에 보면 생리 기간이라고 나오는데 그런 불결기가 아닌데도 유출이 계속되면 이게 이제 장기간의 유출이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되냐면 똑같이 단기간의 유출처럼 침상과 또 어떤 앉아 있는 자리 또 만지는 것 다 이제 부정한 그런 부분들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제사가 있습니다. 앞에 단기간의 유출에는 그 정상적인 월경의 유출에는 제사가 필요 없는데 장기간의 유출 그 불결기 외에도 계속해서 유출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제사가 필요합니다. 28절에 보면 그의 유출이 그치면 1회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예, 1회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7일 여기도 장기간이기 때문에 남성과 마찬가지로 7일을 보내고 이제 그게 정함이 확정되면 제사장에 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넘어가면 이 부분이 관련된 사건이 한번 나오죠. 그 사건이 뭘까요? 예,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12년 된 혈루증 여인이 나옵니다. 예, 그 혈루증이 뭘까? 예, 그 혈루증 여인이 이제 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몸에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뒤에 나타나서 뭘 만졌어요? 예, 옷자락을 만졌죠. 왜 그랬을까요? 이 혈루증 여인이 여기 보십시오. 만지는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걸 만지는 순간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사람도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이 부정한 여인이 앞에 딱 나타나서 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담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몰래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겉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그게 놀라운 믿음이었어요. 내가 부정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하면서 만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깨끗함을 얻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 유출병에 혈루증이 그런 계속 하혈하는 그런 부분들의 병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12년 동안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이제 보면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냐면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뒤에 31절에 그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31절에 한번 보시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네. 레위기가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써야 되고 또 이 뒤에도 더 심한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예, 근데 이제 31절에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법이 가혹한 법일까요? 이 유출병에 대한 부정함. 만약에 유출병에 대한 부정함이 명확하게 없었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 이 모든 이제 유출병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에 정해지지 않았다면 남성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사회가 남성 중심의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남성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어떤 성적인 방종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출병이 있어서 부정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부분. 그러면 자신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여성을 범했다가는 부정해지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주신 건 너희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에 그 집중함을 강하게 가질 수 있도록 이 법을 제정해서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이제 그 가운데 가지도록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법들이 어떻게 보면 아 너무 가혹한 이 부정이 이런 것도 부정해져야 되나 하지만 하나님이 중요한 중심은 성전 안에서 너희가 모른 채 그것을 오면 너희가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른 채 오면 부정한 중에서 너희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알려면 너희는 그런 성적인 방종에 빠질 수가 없다. 이것을 말한 거예요. 잘 아는 그러니까 아내 외에 어떤 부분에 그런 부분에 하게 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성전에서 만약 그것을 너희가 그 상태로 오면 더럽혀지고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5절과 연결이 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법을 완성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법이 현대에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와 사상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이 몸을 잘 지체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구약의 법이 가혹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신약의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율법의 근원되는 부분을 미리 말씀하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러한 놀라운 사랑에 대한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에 대한 부분을 주시면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 너희가 예배드리는 자의 자연스러운 너희의 몸을 거룩한 성전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오늘 이 유출병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